네, 안녕하세요. 더 스탠드팝 여러분. 저는 배가본드에서 차달건 역을 맡은 이승기. 저는 고혜리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.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어? 조카 죽인 놈 잡으러 내 돈으로 왔는데. 왜? 뭐 문제 있나? Flight B357 to Morocco. You have to stop that plane now. 비행기 추락으로 211명이나 죽었습니다. 스미주 차달근. 마멘 부아. FBI, NIS, Cascadeur. 오랜만에 다시 만났지만 늘 간간이라도 서로 활동하는 모습을 굉장히 봐왔고 원래 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뭐 친해지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랜만에 두 번째 작품을 하다 보니 서로가 더 많은 연기적인 커리어를 쌓은 후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했고 뭐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요. 아무래도 액션스쿨 같은 사전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한 두세 달을 거의 계속 같이 매일 보면서 액션 연습을 했기 때문에 친해지려는 어떤 다른 노력 없이도 굉장히 친밀감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촬영 전부터 한 두 달 정도를 액션스쿨에 나가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요. 체력 단련도 하면서 액션 그런 기술들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혜리는 3개국어를 하는 설정이 있어가지고 아랍어도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런 캐릭터를 위해서 두세 달간은 그렇게 시간을 투자를 했었습니다. 사실 액션 스쿨에서 배우는 것이 저희 드라마에서 거의 다 녹여낸 것들이에요. 근데 그 외적으로는 사실 액션 스쿨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딱 할 부분들에 한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어찌됐건 액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수많은 액션을 소화해야 돼서 조금 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분야들, 뭐 크라브마가나 아니면 유도 같은 경우에는 뭐 촬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습득을 했고요. 사실 크라브마가는 배우긴 했는데 아직 못 썼어요. 쓸 줄 알고 배웠는데 언제 쓸 거예요? 그리고 뭐 다음에 써야 될 것 같아요.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워놨었는데 그래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많이 녹여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액션이라는 장르를 택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그냥 단순히 대본만 외우고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분석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정말 몸이나 컨디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지만 촬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수지 씨나 저나 1년 동안 촬영을 하면서 아마 그 컨디셔닝을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이미 이제 이 리허설을 하는 수준이 단순하게 대사를 맞춰보고 동선을 맞춰보는 게 아니고 안전 문제나 어떤 촬영 앵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리허설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집중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호흡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존의 드라마와는 저도 그렇고 수지 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. 네, 9월 20일 런칭하는 배가본드. 많은 시청 바랍니다. See you on 넷플릭스. 그 새끼들 없애기 전엔 절대 못 죽습니다.